예, 안녕하세요. 아케이드 대전 격투 액션 게임 버츄얼 파이터 3의 세계 챔피언을 했던 신의 우기라고 하고요. 게임 리얼 라이프를 통해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때가 97년도요. 97년도 2월이었어요. 근데 그 97년도 1월에 국내에서 예선전을 했었어요. 그 세계대회 예선전, 국내 예선전을 치렀었는데 그 예선전에서 제가 우승을 해서 1위로 그 세계대회 출전권을 따내서 출전을 했죠. 인터내셔널 투어나멘트 세계 2위 그게 전 세계 대회가 32강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각 나라마다 대표 두 명씩 해서 출전하는 거였고요. 처음에 실감이 좀 안 났죠. 일본에 간다. 굉장히 기뻤고요. 또 기쁜 방면에 가서 기필코 우승을 하고 오겠다라는 그런 신념도 있었죠. 그 싱가포르 대표였어요. 싱가포르에서 대표고 제키를 사용하는 제 사람인데 그냥 처음에 일단 1라운드를 제가 졌거든요. 1라운드를 제가 패해가지고 긴장감이 더욱더 심해졌죠. 파이트 원 레디 고! 예! 근데 두 번째서부터는 제 페이스를 제 찾아가지고 순순히 게임을 풀었던 것 같아요. 그 준결승전에서 대만 대표와 붙었던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붙었을 때 제가 그 전 게임에서 제 페이스를 찾았다고 얘기했듯이 긴장감은 없었어요. 처음에 제 게임 임할 때 긴장감은 없었는데 제가 라운드를 제가 이제 2대1로 지고 있었거든요. 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정말 그 아무렇지도 않았던 긴장감들이 갑자기 팍 솟아오르면서 굉장히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공포감이 약간 느껴지면서 질 것 같다는. 게임 페이스를 약간 낮추고 안정된 플레이를 해서 그 라운드를 따낸 다음에 다시 2대2 동점 상황에서 마지막 라운드거든요. 거기서 무난이라고 얘기하기엔 좀 그런데요. 거기서 제가 완벽하게 그 마지막 판을 따낸 것 같아요. 승리를 이끌었죠. 결승전에서는 저랑 같이 한국 대표로 출전했던 사람이랑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대단하네. 예, 대단하죠. 그 사람이랑 많이 해봤어? 시합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예,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봤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금 안정된 플레이를 했었던 것 같아요. そして決勝世界最強インターナショナルチャンピオンを競うのは韓国勢対決新と長打果たして世界一はファイナルファイファイレディーゴー
栄光のインターナショナルチャンピオンは韓国のシン。誰もがこのすごい試合を見逃せないと固唾を飲んで見守った。ウィナーアキラキッド、ミスターシン、なんと15歳。최초로우승을했죠왜왜이었는지막이상한루머같은것도많이돌곤하는데막어떤루머아한국사일본에서여는대회였는데개최한대회인데한국사람이두명출전해가지고우승과준우승을둘다했기때문에막안열어주는것이다라는막이상한루머도있었어요아다넣었어베타테스트인데요게임을플레이해보고요뭐버그라든지아니면밸런스라든지이런거를체크해가지고이거다싶은거를고치는거죠플레이를언제한거예요개발하는거개발하는도중에그거기까지만들어진게임을요계속플레이해보는거예요게임해보는거죠계속그래서같은거를계속해봐야되니까그게제일힘들어요참여한게지금이어쩐지저녁이라는게임하고요이스톰전작이거든요이스톰6속작이고이두게임밖에없어요아직은많이바뀌었어뭐같은경우에처음부터사실프로는제일강하잖아어처음부터너무강하면은잘못하지않겠어그래도초반에너무할게없기때문에답답해가지고좀해보다가말것같기도하고팔피가없잖아어퍼가어퍼가안되니까어퍼가안되니까이런게아예안되지그대신걔들은빠르니까그렇긴하다지고그런싸움을하는거를굉장히좋아했었거든요그래서게임을쭉해왔고요뭐버츄라이터세계대회에참가해서우승도했고또외국도처음나가봤는데그래서또외국에가서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됐고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났었고 그래도 굉장히 좋았고요. 앞으로의 제 꿈 같은 거는 제가 게임을 개발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제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뭐 게임 쇼 같은 데 출품해보고 싶어요. 이제는 자리를 듣고 일어나 다시 시작해요.